안녕하세요. 밖에 보이죠? 지금 미시간, 이쪽 그 사우스 이스트 미시간 에어리어가 아이스 스톰으로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고, 대학도 문을 닫고, 오늘 앉아서 줌으로 그냥 미팅만 주창 몇 번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제 개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미국에 눌러앉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장난처럼 미국에 왔다가 이렇게 눌러 돈이 많아서 장난처럼 나와서 좀 쉬다가 가려 그러다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라는 데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어느 사회든 간에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자기가 경험한 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자기가 경험이라는 게 내가 살았던 미국 사회와 또 제가 아는 한국 지인이 살면서 다른 주에서 살다가 살면서 어떻게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그 사람이 또 겪었던 그 미국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가 모든 거를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유학 준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미국 가서 다들 그렇게 막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든 게 쉽게 풀린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체어가 제가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지만은 어느 대학에서 어떤 레벨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공부라는 건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상상을 저는 못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라든지 막 심지어는 막 어디 다른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곳에 가서도 사시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집어는 넣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을 또한 시간 앉아서 공부한다 해서 한 시간 동안에 그 효과가 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는 미국은 제가 여기서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그죠? 저희 두 아이들이 90%는 미국 사람 한 10%, 20%는 한국 사람.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된 아이들은 멘탈리티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거를 모르지만은 자기네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고 또 다행히도 또 미국 사회에서 동양 사람들이 그러면 뭐 머리가 나쁘고 게으르고 뭐 이렇게 좀안 좋은 그런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이 돼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타이핑은 다 별로 안 좋은 건데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양 사람들 그러면 저는 동양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무슨 유태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막 그렇게 타고났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동양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중국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미국에 갑자기 그 호스트 이름 그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근데 그 중국 친구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책 제목이 제가 첫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냐면 에이시안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에서 이제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지만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진짜라 그래요. 웬만한 아이비리그 대학,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미시간 대학도 퍼블릭 대학에 이제 아이비리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담장 그 아이비가 쳐져 있는 사립 대학들만이 아니라 이제 퍼블릭 대학들 중에서 아이비리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퍼블릭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미시간도 그중에 이제 유명하잖아요. 퍼블릭 대학 중에서 뭐 누구는 뭐 1등이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에이시안들의 TO를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이들은. 안 그러면은 에이시안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합격생들 중에서. 저도 이제 우리 큰아이를 처음 보낼 때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미시간만 했어요. 이 친구가.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미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학을 굳이 꼭 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그래도 시간이 됐고 타이밍이니까 지원을 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미시간만 지원을 해가지고 부모인 저로서는 이제 조금 초조하잖아요. 만일에 거기가 떨어지고 나면 아 얘가 뭐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지만 미국 사회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학이 뭐 됐다든지 아니면 리젝트가 됐다든지 이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는 어드미션 오피스에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그러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시간조차도 에이시안에 대한 티어가 따로 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때도 이 이제 저희 아들이 빨리 안 나왔던 게 이제 1세대이잖아요. 미시간 대학인데 미시간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알람나이잖아요. 동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학이 미국의 대학들은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도네이션을 담당하는 파운데이션 이 오피스가 따로 총장 오피스 안에 파운데이션 오피스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창들이나 이런 돈 많은 재력가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돈을 도네이션을 해서 뭐 빌딩 한 채를 지을 정도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이제 그 역할을 굉장히 대학에서 아주 세심하게 집요하게 이제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미시간 출신이면 자식도 미시간 출신 이렇게 오면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요 미시간 출신들이 있는 집에 아이들을 먼저 뽑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차피 미시간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실력들이 뭐 성적도 뭐 천점 뭐 100점 이렇게 차이가 날게 없잖아요. 그래봤자 몇점 차이 나는 거고 뭐 ACT 같이 뭐이뭐 10점 안쪽이면 뭐 36점이냐 35점이냐 요런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다 열어놓고 보면은 미시간 대학에 못 들어갈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냥 미시간 대학을 심심해서 애들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 뭐예요? 지원비도 비싼데, 애플리케이션 피도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어요. 들었었는데 그렇게 대학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 친구가 써놓은 책이 이제 그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차별을 해서 죄송해요. 자꾸 띵띵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가족 거기에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바람에 자꾸 들어오네요. 그 역차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쓸 정도로 에이시안들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그때 이제 그 호스트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호스트를 미국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에이시안 부모님들은 교육만이 너희의 삶을 앞날을 볼게 해준다. 왜냐하면 부모로서는 힘이 없잖아요. 특히나 미국에 이제 넘어와서 부모들이 저희들 같이 1세대인 사람들은 뭐 재력으로 아이들을 밀어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는 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 머리가 아니라 성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인드랑 같이.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자기네를 키우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너희의 앞날은 너희의 노력만큼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너의 피처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열심히 사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국 아이들한테는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이제 이런 거를 항상 부모님들은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일단 부모가 벌써 물어보는 말부터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 애가 돌아오면은 학교에서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보다는 어때요? 열심히 잘 했어?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재밌었어?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삶을 인조이하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미국 가정들이 다 잘 살고 이런 가정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른데 저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제가 그때 이제 어차피 대학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철없이 우습게 그렇게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칸이 없으니까 막 폰트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저의 컴포트 존에서 학생으로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으로 취직을 해서 선생이라는 그 학교 바운더리 안에 있고 그건 완전히 또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선생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저희를 마켓에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마켓에다 내놓고 이제 그 내가 팔리나 안 팔리나를 본 건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천둥 소리 들리시죠?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로 대학을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어디다 명함을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전두환 대통령 두 번째 해에 뭐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그때 눈치 작전 뭐 1호 2호 할 정도로 대학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 대학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었다 엉망이었다 구차스러운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는 게. 뭐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 부모님들이 제 친구 부모님들 웬만큼 있는 집 아이들 부모님들 워키토키 들고 다니면서 거기 미달이야 아니야 경쟁이 얼마야 이래 가면서 서로가 막 가족이 온 친척까지 다 막 쫙 퍼져가지고 대학에 몇 군데에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측을 불가능한 거예요. 대학 그 입시를 그렇게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을 그냥 평준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서울대, 연고대, 뭐 이대 뭐 이렇게 쳐가지고 떨어지면 그래도 한양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두 번째 웬만한 그래도 뭐 중간이라 그렇지만은 사실은 한양대 나와도 괜찮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가 전부 다 그냥 1차가 돼버리니까 정말로 2차로 남은 대학들은 여대 5개, 신학대학 5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서울에서는 물론 다른 대학이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하는 안동에서는 여자대학교 5곳인데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5곳인데 그것만 2차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아이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그나마도 좀 낫죠. 여대를 가거나 2차 여대를 가거나 그때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서울여대. 여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학대학을 가. 그러니까 저같이 너무너무 도저히 재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떨어지고 나니까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정말로 등록금, 첫 등록금도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빌려가지고 해줘야 될 정도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믿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어딘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정도까지가 못 됐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뭐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버리고 나니까 어디에 명함을 내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난 타고난 선생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 마음도 잘 살피고 난 타고난 정말 기프티드 티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을 할 기회가 없고 선생님들이 남아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선생 자체 아이순위고사 자체가 없었고 임용고시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 돼가지고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있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는 시험도 잘못 보는데 임용고시에서 얼마나 시험을 잘 보겠어요 외우는 걸 못하는 제가 그리고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번 가도 봤죠 근데 떨어졌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제 친구가 지금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마중을 나왔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눈물을 보이면서 아, 내가 한국에서 선생만 했었어도 이렇게 내가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눈물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눈물이 조금 나는데 왜그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조금 마음이 굉장히 허탈했어요. 잠시 가서 한 2년 살다 와야지 이러고 가는 마음인데도 느낌이 참 희한했던 게 다시 돌아와야지 했는데도 살림을 다 정리를 했었고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살림이 전부 다새 거니까 제가 이제 공항이었던 그 친구한테 이제 많은 부분을 그 친구가 가져가고 그러고 왔단 말이 꼭 한국 살림을 다 정리하는 것 같이 하고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사회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내 나라에서 제가 설 곳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이 삼각형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디 바늘 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 선생 하는 거 말고는 너무나 세상을 좁게 살아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TV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할 건데 너무 세상을 좁게 살아놓으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나마도 이제 다행히 결혼을 해서 그나마 짝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니까 사실은 제가 잠시 이제 그렇게 학원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이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에게 왔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운 같은 한국에서의 왜냐하면 그거를 안 했었으면은 그나마도 아마 미국으로 올수 있는 자본이 없잖아요. 종잣돈이. 그러니까 못 왔을 텐데 그러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걸 4년 동안 하는 바람에 하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그 원서를 대학들에게 이렇게 쫙 넣었잖아요. 6군데가 넣었을 때 이제 4군데가에서 연락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왜 인터뷰를 어떻게 나한테 인터뷰를 할 기회를 줬을까? 인터뷰는 이제 보통 지원을 뭐몇 명이 하든 간에 아무튼 한 3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대학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제 대학 교수를 인터뷰를 하려면 이 교수들이 이 교수 뽑는 커미티에 있는 이 교수들이 거의 며칠을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조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이 교수들이 공항 가서 픽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숙소에다 데려다 주고 숙소로 가서 픽업해가지고 하루 인터뷰하고 데리고 가서 밥 먹여가지고 또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사 노릇부터 해서 이 교수들이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죠. 교수 하나를 새로 뽑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한국에서조차도 내가 시범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선생을 뽑는데 이 사람이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를 시험 성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용고시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시교사를 써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식으로 뽑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꿈꾸는 걸 있으면은. 근데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오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뽑혔잖아요. 이제 몇 군데, 가는 데마다 네 군데에서 다 오퍼를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한 대학을 이제 선택을 해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거꾸로 물어봤잖아요. 제가 조금 친해진 다음에, 나를 도대체 왜 뽑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뽑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면 시범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수업을 시험범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서서 이제 리서치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시키기도 하고 이제 대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제가 처음 갔던 대학은 이제 리서치 프리젠테이션을 시켰었고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대학은 이제 시범 수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에 대한 거는 그냥 인터뷰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봤었고. 근데 그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리서치 퍼블리케이션도 하나 없는데. 근데 제가 리서치 박사를 쓰면서 하고 싶은 이제 디서테이션을 쓰면서 처음 이제 리서치라는 걸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것도 한번 재밌겠다. 저것도 한번 재밌겠다. 그러니까 결국 박사 논문 그 리서치 그 아이디어도 제가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선생을 하면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논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재능이 있는 걸 처음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상황을 보면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뭐고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조리하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이거를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근데 제목을 이제 써놓고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건데 이래서 내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거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할 생각이다. 전부 다 생각이다예요. 그렇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교수들이 이제 재밌게 흥미있게 듣는 거예요. 듣고 거기를 가면서 지금처럼 날씨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신시내티인가 어디서 갈아탔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래서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거기서 거의 스트랜드 된다 그러거든요. 비행장에 그냥 거기서 있느라고. 이 처음 대학에 이제 도착하는데 한밤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특히나 저는 겁이 엄청 많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와서 공항에서 거의 열몇 시간을 있다가 한밤중에 여기를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에 내리면은 도대체 이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는데 내렸는데 그밤 12시 30분이었나 그랬는데 교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또 울었어요. 그 앞에서 너무 막 긴장도 다 녹은데다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너무 고생했다고 오면서 오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숙소에다 데려다줘서 이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서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첫 말이 제가 내가 지금 내 떠난 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따지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될 곳인데 내가 지금 한국을 갔다 오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여기를 왔다. 그러니까 막 웃는 게 교수님께서 너네는 나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첫 순간에 첫 인터뷰에서 지쳤잖아요. 밤에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근데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그 다음날 이제 제 생애에 있어서 처음 이제 이런 거를 해보는 건데, 인터뷰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촥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제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첫 인터뷰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한바탕 웃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좋죠, 제가. 아, 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될거 아니에요. 그냥 프렌들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친근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서 그렇게 농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진짜였거든요. 그게 농담으로 한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면 한국도 갔다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는 데가 이제 혹시나 여기서 인터뷰를 이제 뭐 보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첫 대면에서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요. 브레이킹을 아이스 브레이커 뭐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게 이제 첫 시간 수업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시작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그냥 바로 직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녹여놓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이제 긴장이 조금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차분하게 이제 내가 할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간이 거기에 이제 농담도 좀 섞어가면서 하면 훨씬 좋겠죠. 여유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니까 제가 이제 그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사회라는 데가 크레파스 같은 거예요. 크레파스가 이렇게 한 통이 있으면 굉장히 색깔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하지만은 이 다양한 이 많은 열두 색깔, 뭐 무지개 색깔, 이 크레파스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다양한 크레파스가 조합이 되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이 컬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젊을 때처럼 굉장히 좌절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첫 시작을 어디서 첫 삽을 못 뜨는 거예요. 첫 삽을 뜰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가 첫 삽을 뜰수 있는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일을 할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봤잖아요. 보고 나를 뽑았다는 거나 저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한테 나를 왜 뽑았냐고 이렇게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그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포텐셜을 봤다는 거예요. 네 포텐셜을 네가 발표를 할때 너의 포텐셜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쟤는 가능성이 있구나. 한번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펼쳐주면 쟤는 마음껏 댄스를 하겠구나. 그죠? 신나게 뛰겠구나. 무당이 굿하듯이 신나게 한번 자기 쇼를 해보겠구나. 그거를 준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정말로 한국보다도 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인재 공부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도 막 굉장히 좋은데 나온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시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그런 대학에서 박사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가지고 저에게 장을 펼쳐주면서 너 한번 신나게 뛰어봐. 한번 댄스를 해봐.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한국에서 저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대학은 실패했지만, 실패라고 제가 표현을 자꾸 해서 나중에 저희 동문들이 좀 속상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냐면 저는 그쪽 목표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을 간게 아니기 때문에 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서울대를 가도 연대를 간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를 가면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대학을 그렇게 1차 합격을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저에게 영원히 저를 그냥 막 뒤에다 세워놓고 한 번을 이그 커튼을 열고 무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던 거예요. 안 주고 그게 너무너무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 커튼 밖으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부모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내가 들이밀 수 있는 거는 이 초라한 대학의 그 학위 하나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진짜로 많이 외롭고 진짜로 많이 울었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어린 꼬맹이 때부터 제가 꿔오던 꿈이 있었거든요.
꺼우뒀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삶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고, 가난했고, 또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눅도 많이 들었었고, 좀 부끄러웠었고, 그런 집에 자식이라는 게 많이 부끄러웠었고, 못나게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빨리 커서, 내가 무언가를 돼서, 내가 이뤄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커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하겠다, 뭐 성공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60년대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것이 70년대 이제 초였는데,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 그 시간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절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중상층에 있는 집들의 아이들은 다 그렇게 이제 키워졌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제가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의미를, 저는 여기를 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자기의 꿈을 이룬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아메리칸 드림의 그 드림은 기회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미국에 왔는데 최소한 기회는 주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래야지 그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나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회조차도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정해져 버리니까, 이제 고등학교 18살, 19살 된 아이들이 대학을 실패해 버리면 이미 삶이 그냥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를 오니까 32살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늦깎이 공부를 하는 애 엄마였던, 그죠? 아줌마였던 저에게 전혀 그런 게 중요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터뷰를.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이제 후배나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가고 싶은 대학을 교수로 못갈 수는 있겠지만은, 교수로 일을 하고 싶으면은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단지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살고 싶은 조금 도시 쪽에서 할 것이냐, 나는 전원 생활이 좋으니까 나는 시골에 가서 살 것이냐. 미국에는 워낙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기회는 온다. 포기를 안 하고 한국으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려면 꼭 기회는 온다. 한 번은 꼭 온다. 거기에서 이제 가서 얼마만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또 이제 정해지고, 또그 다음이 정해지고,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삶을 이제 이렇게, 제가 미국 사회에서 아까 크레파스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단색만 크레파스 안에 하나가 또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공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꼭 약간 공산주의 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삐져나오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오면 좋겠어, 이쪽으로. 너무나 열심히 할수 있는, 그죠? 조금 지금 거기서 반짝반짝거리진 않지만은, 분명히 반짝거리는 친구들이거든요. 자기가 미래를 꿈꾼다는 거는 반짝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뭐죠? 그 빠친코라는, 빠친코였나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토막토막을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봤고, 왜냐면 그 작가 되시는 분이 하버드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대담하는 걸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걸 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으신 분이, 그런 삶과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예리함에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를 떠나가지고 보통의 사람들, 80% 90% 이상의 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래라는 거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배안 고프게 한 끼라 조금이라도 더배안 고프게 먹고 그냥 매일을 일상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미래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릴 때만도 마찬가지였겠죠? 미래라는 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왜 시켜요? 아이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직장 나중에 잡는 것조차도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커가지고 열심히 놀고 밥 먹고, 그죠? 이게 다가 아니고, 삶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계속 다져 나가는 삶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때 이분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나중에 커서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뭘 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생각조차도 많은 분들이 생각조차 아예 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어때요? 버거운 거예요. 하루를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삶이 지치고 노동에 지치고 그다음에 입에다가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고 입에다가 정말 배에서 계속 음식을 달라고 몸에서 막 갈구하는데 그 몸에서 갈구하는 그 음식을 뱃속에 못 넣어주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노동을 해가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구는 점점 이제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한번 이렇게 조금 옆에 이렇게 우물 밖에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 미국에 만일에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셨으면 어느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뭐 웬만한 뭐 이름 말하면 막 아는 대학이든 아니면 뭐 모르는 대학이든 4년제 정식 대학을 나온 성적표 트랜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석사 과정에 있어서 박사는 제가 전공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박사들은 물론 이제 뭐 박사 과정에서 너 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줄게 뭐 조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박사 과정 들어간 대학에서도 저한테 그런 약속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첫 학기 등록금 내고 갔거든요. 내고 들어가서 대신에 들어가자마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조교를 찾아다녔어요. 조교 자리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찾아다녔으면 교수들이 교수 회의에서 하다가 제 이름까지 나왔었대요. 우리 we gotta do something for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유치원에 조교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한 달에 이제 1,000불씩 나왔어요. 이렇게 생활비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한테 1,000불 나오고 제 짝한테 1,000불 나오니까 2,000불을 가지고 저희가 살았어요. 여기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그 조교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선생으로 취직을 하면서 이제 메디컬 인슈어런스도 의료보험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삶이 이제 바뀌어갔는데 삶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정말로 우물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로 또 이렇게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 이제 20대에 저에게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제 20대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안쓰럽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게꼭 돈이었고 힘들고 막 이런 거를 떠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꿈을 꿀수 없었기 때문에 내 미래 한치 앞에 미래를 내가 꿈꾸는 미래를 볼 수가 없었고 나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의 나를 보면서 굉장히 안쓰러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내가 50대, 60대에 내가 이 모습일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외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의 40대, 50대, 60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꿈도 못 꿨어요. 정말로. 정말로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자기 자리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60대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20대에, 10대에, 20대에 나는 30대, 40대, 50대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머리가 하얗잖아요. 이제 좀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해보는데 사실 하얗거든요. 아, 하얗고 이제 얼굴도 이제 많이 이제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별로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느낌이 나이를 산것 같은 거예요. 나이를 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정 나이가 아니라 제가 태어난 나이로 하면 이번 8월이면 제가 이제 만 60인데. 괜찮아요. 60인데도 아직도 제가 70, 80대까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일을 해야겠구나. 아, 이 일을 해야겠구나. 70대에 교수를 그만두고 나면 나는 지금 굉장히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해요. 단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아, 막 장난처럼 김승호 텍사스에 계시다는 김승호 회장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부모님 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제 마지막 삶에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들 충분히 자기가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diagnostic educator,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 같이 educator인데 이제 메디컬 닥터 같은 교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아이의 선생님을 만들고 그러고 이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면 이제 옆에 아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시스템화하고 이제 많은 디서빌리티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학습장애, 그다음에 마일드 지적장애, 그러니까 마일드한 케이스죠. 지적장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애들을 저는 많은 장애들이 다이그노스가 진짜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장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들이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발달이 안 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거를 못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슬로우다운이 된 거지. 이 아이들이 아예 잠재적으로 그게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꼭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검사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가르쳐봐야 아이들에게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IQ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를 봐야 볼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자폐증도 많은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이제 IQ도 같이 이렇게 무슨 지적장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친구들이 지적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물론 이제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왜냐면 자폐성 장애가 없는 아이들 중에서 지적장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기네가 있는 그 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툴이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어른이 그 툴을 가지고 아이들을 검사를,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지적장애는 시험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지적장애는 반드시 가르쳐봐야 알아요. 가르쳐봐야지 알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학습을 해봐야지 정말로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더 교수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퇴직을 해야지 한 70이 되면 다행히도 여기는 이제 퇴직 나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퇴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지, 가진 돈은 없으니까 이제 또 일단 사업장이 딱 마련이 되면 제가 머리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CEO처럼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을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오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그걸 몰라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죠. 아마 한 시간 넘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굉장히 길어졌네요. 물론 뭐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그냥 딱 클릭 오프하고 가시겠지만은,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이런 한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열어서 제가 사는 이야기와 섞어서 또 다른 이야기, 뭐 선생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건 이야기를 혹시 괜찮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루 잘 지내시고요.